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저번 달에 강좌오 대교가 새로 개통이 됐잖아요. 강좌오 대교 정식 개통. 강좌오 대교를 타고 홍콩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강좌오 대교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 강좌오 대교를 한번 타면서 과연 어떤 느낌일지, 얼마나 걸릴지, 거기 도착해서 공항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비용 등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찍어보려고 해요. 순식간에 도착했는데 제가 집이 마카오 반도 쪽이에요. 근데 강좌오 대교가 반도 쪽에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 정거장만 왔는데 5분? 5-6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탄 버스 타이파에서 반도로 넘어와서 이 강좌오 대교로 오기 때문에 타이파 쪽에서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게 이 대교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당연하지만 이게 개통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처음 타보는 겁니다. 특별히 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저쪽 입구 찾는 건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호텔 버스 있죠. 뭐 베네시안이든 갤럭시든 이런 대형 호텔에서 여기로 바로 또 오는 버스가 있어요. 쩔죠? 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오른쪽이 들어가는 곳 같고요. 셔틀버스 티켓팅. 더 왼쪽에서 티켓팅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식당도 있네요. 자, 그럼 먼저 표를 살까요? 최상도 요 와이파이 마? 매 와이파이. 가격은 65불인데 12시간 지나면 70불로 5불 차이니까 뭐. 그리고 만약에 그 오문통이 쪽 티머니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기계에서 바로 표를 뽑을 수가 있대요. 여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여기 뭐 한 명이요 한 명 해가지고 그럼 65불이죠. 두 명이면 뭐 130불 컨펌. 우린 요런 게 없으니까 마카오 패스 혹시 가지고 있으면 요걸로 이제 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유심칩 사는 것도 있네요. 4G 데이터. 일단 뭐 짐 검사를 한번 하고 가네요. 잠시 매너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네, 밑에까지 내려왔는데요. 다음에 혹시 오셔가지고 실수로 위에서 표를 못 사고 출입국 통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버스 타는데 바로 옆에도 지금 표 사는 곳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가볼게요. 자, 과연 강좌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지. 내가 주샹강드 마이나 아하 씨씨 아까 내가 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아닌가? 맞나? 이렇게 뭐 엄청 크다. 와. 쭉 해서 가면 네, 공항으로 가는 건 바로 없고 이제 공항 주변으로 가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서 공항으로 가는 게 있대요. 쫀내가 막 아하 씨씨 이렇게 오면 누가 알려준대요. 어떤 버스를 타라고. 왜냐면 버스가 지금은 적어서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는 버스가 많잖아요. 아, 짐도 실어주네요. 버스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 사람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약 10분 뒤쯤에 출발한다 그러네요. 이 차 내부의 환경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늑하고 좋네. 의자 푹신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뒤로는 어느 정도 제껴지나. 오, 이 정도 제껴지네. 네, 좀 쉬려고 했는데 바로 출발을 해버렸어요. 제가 일단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2분. 여기 주변을 보여드리면 제가 오른쪽을 탔는데 오른쪽은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왼쪽을 타면 중국 주회가 보여요. 살짝이라도 야경을 보시면서 가시려면 왼쪽에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 뭐 오는 거 아니야? 주변에 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나라로 뿅. A few moments later. 도착했어요. 정신없어.
10시 56분인데 55분에 도착했어요. 와, 32분? 대박이네, 진짜. 32분 만에 홍콩 왔어요, 지금. 공항은 어떻게 가려나? 공항, 와, 크다. 아, 여기서 마카오 가는 거네. 여기서. 자, 공항 가는 게. 인포메이션 바로 앞에. 이거, 비사. 이게 공항 표시 있죠? 미안합니다. 매우 2층. 역시 홍콩은 진짜 2층 포스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버스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일진은 맨 뒤에 앉으면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콩 버스는 맨 앞에 앉아 일진입니다. 왜냐? 이 앞에 전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막 아파트 단지 막 이쁜 거 쫙 보이고 그냥 어? 아 근데 이거 벨 눌러야 돼. 다음 열기야. 바로 다음 열기야. 벨 어떻게 눌러? 벨이 없어. What? 버스에서 말하려다가 못 말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뭐냐면 카카오에서 예를 들어서 유심칩을 샀잖아요. 유심칩을 꽂고 인터넷을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제가 32분 동안 타고 왔잖아요. 15분간 인터넷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산 유심칩을 15분 동안 강조하우덱에 건너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꿀팁일 수도 있어요. 누가 이거를 시간을 재가지고 해봐, 그죠? 아, 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그냥 더 산발이 돼가지고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아주. 그리고 홍콩공항 터미널 1, 터미널 2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잘 구분하고 오셔야 돼요. 괜히 터미널 2인데 1로 와가지고 헤매지 말고.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좀 이따 봐요. 뿅! 아이고, 뿅! 어떻게 요번에 정보 많이 유용했나요? 네, 마카오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은 정보를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